6개 숫자를 이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7만 중복이 가능하다. 7을 2개 이상 포함하고 7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서로 다른 자연수 개수를 구하세요. 자, 7이 2개 이상이니까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고, 많이 써봐야 3개죠. 이웃이 안 되기 때문에. 거기 적혀 있는 거랑 필기 잘 됐네. 그러면 그 밑에 적은 7, 3개짜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. 뭐 1번 경우, 7이 3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안 되겠다. 남은 5개 숫자 중에서 2개를 순서 있게 가져오는 경우다. 5 곱하기 4에서 20이다. 맞죠? 강의 풀이는 그 밑에 줄 이야기일 텐데. 아, 적혀있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7이 그렇게만, 그 형태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. 지금 그 필기는 나열해서 하나하나 구해보겠다 이야기인데,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? 다른 숫자가 3개가 오긴 올거 아니야. 다른 숫자가 3개가 올 텐데, 얘들을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, 7을 여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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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중에 넣어준다. 이렇게 하면 이것도 가능하잖아. 하나의 그림에서 풀이가 가능하겠죠. 그렇다면, 이 경우는 나머지 숫자들을 지정하는 경우는 남아있는 5개 중에서 3개의 숫자로 네모 부분을 해결을 해버리고, 그 다음에 7은 이제 자리만 지정해주면 되겠죠. 남아있는 4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을 해서 요 4개 중에서 7을 넣자. 이렇게 표현하면 그 7의 위치를 굳이 지정을 하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하겠죠. 5, 4, 3, 6, 66, 360.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해보면 380이 나올 텐데,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풀지 않을 거라 그러면 7의 위치를, 그게 한 가지 경우만 볼게 아니라 뭐 제일 왼쪽에 올때 가능한 거 5자리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때세 번째 올때 이렇게 해주고, 6자리마다 뭐가 되겠다? 6자리가 이 의미겠죠. 6자리마다 남은 5개 중에서 6자리, 이 각각의 6가지 경우마다 남은 5개 중에서 3개를 가져와서 순서 있게 해주니까 이 부분이랑 수식적인 값은 같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나열해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.